어떤 수에다가 2를 더해주니까 6이야. 그러면 보통 우리는 어떻게 했어? x만 구하고 싶으니까 2를 플러스 2 되는 거를 없애려고 마이너스 2를 해서 빵을 만들었지. 잠깐만. 양변에 보통은 이제 6이라면은 x의 양변에 이렇게 했었잖아, 맞지? 그럼 x는 4 이렇게 했잖아, 맞지? 그래, 왜? 보통 이제 이 방법으로 했는데, 그 양변에 지금 이렇게 2를 빼고 2를 빼고 했잖아. 근데 이제 이렇게 해도 되는데, x 더하기 2는 6이다 하면 있잖아. 그럼 이렇게 빼면 이제 얘는 이렇게 없어져 버리잖아, 맞지? 얘는 없어져 버리고 얘는 마이너스 2만 남고, 맞지? 맞지? 그럼 그렇게 이제 좀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있잖아. 2항이라는 걸 해, 2항. 그러니까 얘를 있잖아. 반대쪽으로 넘어가게 해. 그러니까 원래 이게 원래 2를 빼는데 이게 없어지잖아. 없어진 거랑 똑같이 맞지? 그 대신 여기 마이너스 2가 되잖아. 그러면 플러스 2는 지나가면 넘어가면 마이너스 2가 돼. 이걸 2항이라고 해. 2항. 2항. 이 항이 이제 좌항, 좌항이고 우항이야. 그러면 이제 2항이 아마 다르다 뜻일 거야. 이자. 다를 이자. 그러니까 그 항을 다른 항으로 이제 옮긴단 말이야. 예를 들어 뭐 아까 예를 들어 뭐 x 플러스 2는 y 플러스 3이다. 아, y라고 y 어디서 바꾸죠? 그러면은 이제 말 양변에 2를 뺐잖아, 맞지? 그럼 이번 이항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노? 이항 하면은 이게 이변으로 가겠지? 그러면서 어떻게 되겠노? 마이너스 2 되고 얘는 아니, 뭐지? 뭐 해라 말해라. 아니 뭐 괜찮아. 그러면 이제 y는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맞지? 이걸 이제 2항을 열하는 거다. 2항. 2항. 그럼 예를 들어 뭐 그럼 이거 한번 풀어봐. 뭘 하고 싶은데? x를 알고 싶지. 7x에다 이거 그러면은 그렇지. 근데 이제 이렇게도 풀 수 있잖아. 이렇게도 풀 수 있잖아. 이항으로도 풀 수 있잖아. 이항으로 안 해볼래? 이항이 이거 아니에요? 이항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가는 거. 그냥 바로 있잖아. 안 빼고. 아 그래? 그렇게 해도 돼. 그렇게 해도 돼. 똑같아. 똑같은데 이항하면 는 이 가면서 부호가 바뀌는 거지. 똑같이 만약에 마이너스 2 빼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하는데 7 먼저 나눠도 이렇게 되겠네. 뭐 근데 보통은 이제 이거 다 이거 이게서 이 단계에서 나눠버리면 7분의 2가 생기잖아. 아 그렇지. 맞지? 그러니까 동 이거 항을 다 정리해주고 다 보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지. 하는 게 이제 편하지. 아까 뭐 그러니까 아까 뭐 아까 이거 풀었잖아, 맞지? 7x는 7이었잖아. 아 이건 이제 다음 단계에서 하자. 해서 갔다 놔.
아빠 가져와 보세요 나한테. 뭔데? 아빠 휴대폰 가져와 보세요 그럼. 아 근데 그 수업 좀 이따 끝나면 근데 괜찮은. 그래. 그러면 이제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일단 됐고 그리고 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풀 수 있는 거지. 이래가면 나중에 이거는 뭐고 이건 네가 하던 대로 하면 돼요. 아까 7x는 7 나왔잖아, 맞지? 이때 어떻게 하면 되노? x에다가 7을 곱한 게 7이네. 그럼 이때는 이제 x라고 뭐로 이제 할 수 있겠지 이거는. 근데 가면 예를 들어 값이 다르잖아. 어? 뭐가? 이건 이항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뭐. 얘는 이항 안 되지. 그러니까 아, 더하기 빼기만 안 되네. 아, 더하기 빼면 돼. 이렇게 곱해 곱하면서 붙어 있는 이건 계수라고 했지 아빠가. 어. 계수는 안 되고 그래. 이렇게 더하기 빼기는 이제 아까 네가 2를 뺀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빼서 없어지나. 어? 봐봐. 이거를 없애가지고 이걸 없애가지고 이렇게 보내나. 어? 맞지? 똑같아. 말 가면 아 이거 해볼까 하면 그러면 이러면 이렇게 하는 거 x를 어떻게 풀어야 되나? 이항 이항 해도 되고 뭐 니어 어. 우유. 그렇지. 그럼 계속 풀어봐라. 이런 식으로 풀면 되죠. 그리고 또 한 개 물어보죠. 만일 x 예를 들어 뭐 이렇다 치자. 어. 아, 말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어. 이런 걸 이제 내가 풀어야 된다. 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노? 근데 이제 여기 y는 뭐다? 우리 xy 그래프에서 있잖아. 응? 봐봐. x 값을 뭘 넣었을 때 y 값을 알고 싶잖아. 응? 나 두자고 해봐. 정신없다. 4y를 알고 싶은 게 아니라 x에다가 무슨 뭐 이렇게 집어넣었어. 그러면은 x 집어넣었으니까 어? 집어넣었을 때 난 y를 알고 싶지. 4y를 알고 싶은 게 아니고. 맞지? 그럴 때 이제 식이 이렇게 돼 있다. 어? x를 집어넣었을 때 y를 알고 싶은데 4y를 알고 싶지 않거든. 그럼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노? y를 하고 싶다. y를 하고 싶다고. 그러면은 4를 없애세. 4 곱하기 y인 거지, 그러면. 그래. 이렇게 하세. 이렇게 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노?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2에서 2가 되겠지. 하고. 됐다. 그렇지. 그러고 이제 답이 나왔네. 그래. y는 2x 더하기 4분의 7이지. 네. 그러면은 그렇지. 그 예를 들면 이런 거 많이 지금 내가 아빠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건데 뭐 더하기 1분의 어?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하려면은 아 이것도 배워야겠네. 만일 있잖아 2x 더하기 4는 있잖아. 아 이걸부터 해보자. 이거 풀면 어떻게 되노? 2 곱하기 x 더하기 2 가로 한 거를 이렇게 곱하면 2 곱하기 x 더하기 2 2x 더하기 4 2x 더하기 4지. 그럼 2x 더하기 4는
x 플러스 2, 2도 되게 2 곱하 이것도 되겠네. 그치, 맞죠? 그렇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럼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경우에는 2 x 더하기 2 곱하기 2잖아. 맞죠? 그때는 2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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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지. 맞죠? 자, 그럼 뭐 이런 문제도 있다. 아빠 지금 배우고 있는 건데. 이거를 x 더하기 1분의 뭐 더하기 뭐 형식으로 바꿔라. 그러면 봐봐. 이거 x 더하기 1이잖아. 맞지? 위에도 x 더하기 1로 바꿔 줘야 돼. 위에도 x가 두 개 돼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위에도 이런 식으로 하면은 봐봐라. 2x 더하기 2 더하기 1 이렇게 똑같잖아. 2x 더하기 3이나. 하면은 x 더하기 1에서 있잖아. 이거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이거 이런 식으로 2x 더하기 2니까 어떻게 할 수 있겠노? x 더하기 1 x 더하기 1 곱하기 이렇게 할 수 있겠지. 더하기 1 할 수 있겠지. 그러면은 이거는 x 더하기 1분의 2분의 x 더하기 1이고 맞지?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1이잖아. 맞지? 이거 행거랑 똑같아. 이거 양변에 이거 2로 나눠준 거 맞지? 아까 아까 이게 4였잖아. 4x 더하기 7이었잖아. 근데 아까 네가 2분의 1을 곱해준 거랑 똑같아. 맞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2x 되고 이렇게 4분의 7 된 거 맞지? 이렇게 해주듯이 이것도 이제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잖아. 맞지? 그래서 이렇게 2x 더하기 3을 2x 더하기 2 더하기 1 하면 2로 묶을 수 있잖아. 맞지? 하면은 좋네. 솔직히 이건 이거지. 솔직히 이거는 솔직히 그렇지. 봐봐 x 더하기 1분의 이거네. 1분의 보고 이걸 이렇게 하자. 가로가 많이 헷갈리지. 이거랑 똑같지. 맞지? 이거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맞지? 똑같지? 그러면은 이 두 개 똑같잖아. 맞지? 이 두 개 곱하는 거는 x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2 x 더하기 맞지? 더하기 x 더하기 1분의 1 곱하기 1 맞지? 오! 이 약분 되잖아. 어. 맞지? 그러면서 2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1 곱하기 1은 1이지. 이런 식으로도 나중에 응용도 할 수 있어. 그래, 오늘 여기까지 하자.